국회에 제출된 예산안과 법률안이 통과되어 집행되면 소득주 성장, 혁신 성장, 공정경제의 실질적인 성과들을 체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. 대통령께서 기념연설을 통해 거듭 강조하신 포용국가의 가치가 각 분야에 우연대로 국정을 세밀하게 수립했습니다. 야당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. 저성과 일자리 예산 약 1조 7천억 원 가까이를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 약 4천억 원 정도를 통계 분식용 단기 일자리에 대해서도 약 1,500억 원 정도를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. 각 상임위별로 낭비 예산을 삭감해서 총 약 12조 원 정도를 삭감 대상으로 삼았다는 말씀입니다.